오, 야 우리 진짜 가는 거야? 예. 네. 이거 맞나? 우리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냐? 지금 잘 나왔잖아. 수서역. 수서역. 수서. 수서. 숲. 숲속을 샅샅이 뒤지는 서. 서동성. 역시. 오, 오, 공항 같다. 야, 너 진짜 하마이가 생겼다. 저요? 어. 이게 뭔가? 약간 이렇게 나와서 그래요. 아니야, 그냥 너 평소에도 그래. 야, 우리 진짜 가는 거야? 네, 가요. 미쳤다. 어, 그거 이거 여기 쭉 써가지고 사다리 타기 할래요? 어? 나 이미 머리에 있어. 아, 있어요? 어, 그래서 가위바위보 할 거야. 아, 그럼 가위바위보가 좋아? 나도 하나 고를래. 아니, 왜냐면 네. 나는 일단 비 안 오는 곳을 골랐어. 아, 뭐가, 어디에 뭐가 있어? 나 그럼 대구 갈까? 대구에 뭐가? 너 가고 싶은데 가. 뭐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나는 부산이야. 아, 형 부산이에요? 어. 아, 그러면 나는, 그럼 나 목포? 오케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야! 혹시 나 걸리면 어떡하지? 나 은근 고, 나 안 걸리면 어떡하지? 은근 걱정했어요. 가자. 오케이. 28으로 갑시다. 바로 타면 되겠다. 너 일부러 더 준 거 아니야? 아니, 더 준 거 같은데. 아니, 가위바위보 어떻게 져요? 배승이가. 배승이가 트래블러스를 살렸습니다. 와, 우와, 뭐야. 매진이야. 아, 입석하면 돼. 지금 몇 시지? 지금 24분, 25분이니까 1시 거 타야 되네. 아, 이거 내가 휴대폰으로 할게. 이거 취소표 끊으면 돼.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부산? 와, 부산 저 놀러 처음 가봐요. 부산으로 놀러 처음 가봐요. 어떡해? 너무 떨려. 표가. 결제금액 44,400원이요. 나왔다. 결제. 어? 나 안 찍고 있었다. 나 안 찍었다. 저 바보들인가? 안 찍고 있었어. 계속 안 찍었어, 저기서? 짠. 바꿔놨습니다. 바꿔놨습니다. 알아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오셔서 음식 추천을 해달라 그랬는데 저희 찍고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카메라 찍고 있었는데 하나도 안 찍었어. 둘 다 카메라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둘 다 막 들으면서 뭐 먹어야 돼요? 막 했는데 부산 가는데 그래요? 부산 뭐가 좋아요? 네, 뭐 해야 돼요? 부산 가는? 일광이랑 해장도 올라가가지고 바다뷰 카페. 아,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스 딱 있고. 어차피 입석석에 앉을 거기 때문에 여기가 입석석이야. 아, 그래요? 생각보다 고대일지도. 부산 뭐가 맛있지? 꼼장? 돼지국밥 먹어야 되나? 아, 돼지국밥. 돼지국밥 맛있지. 숙소를 보고 있다가 네. 우리가 숙소에 오래 있을 게 아니니까 네. 오늘 호텔을 가려고 했는데 네. 호텔 가도 별로 못 즐길 것 같아서 네. 혼자 못 고르겠어. 여기도 좋다. 다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 네. 사진을 잘 찍어서 그런가? 바다 보이는 그냥 아무데나 갈까요? 그럴까? 골랐어요. 예스. 우리 지금 대전을 지났습니다. 가도 도착을 하질 않아요. 도착! 부산 안 덥네?
여기만 안 더운 거 아닐까? 아, 그런가? 안녕하세요. 짐 놓고 나갈 거예요? 그럴까? 그래? 짐 놓고 바다? 해 지기 전에 바다 좀 보다가 아 저거 먹어보고 싶은데 저거는 뭔가 너 팥빙수 안 좋아하냐? 팥빙수 좋아하죠. 여기 진짜 찐 팥빙수 집 있더라고. 리얼 옛날 팥빙수? 어 이거 어 맛있겠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 밀양시 돼지국밥. 일단 국밥을 하나 시키고 그리고 수육 하나 시키자. 트래블러스의 트래블을 가장한 못 박히지 않았을까 하는 맛집 여행. 온다. 짠. 알죠? 짱 맛있네. 삼계탕 맛 나. 와 진짜 맛있는데? 짠. 삼겹살 수육 식감이 좋다. 아, 그... 아, 이제 좀 살 것 같다. 그니까. 아, 잘 먹었다. 아. 사람 엄청 많은데요? 도착! 아, 빙수 먹으러 가야 되는데. 너무 귀찮네. 너무 편하고, 너무 귀찮고, 아. 많이 바쁘네? 많이 바빠. 아 굴러서 가고 싶다. 아 굴러가고 싶어. 굴러가고 싶어. 가봅시다. 팥빙수. 포토이즘이다. 포토이즘. 아 우리 사진 찍자. 포토이즘 가서 우리 멤버들 거 있나 아직? 없지 않을까? 여기 여기. 있으면 애들 거랑 같이. 어 있다. 그러니까. 어 있어요? 아니 누나. 아 놀래라. 아닌 줄 알았어. 어 위드. 뭘 찍어야 되는 거야? 아 이거 약간 그 옛날 감성인가 보다. 어 옛날 감성으로 찍을까? 어디 어디? 사이월드 감성으로 해야 되잖아 그러면. 막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나? 눈물 셀카. 오케이. 하나, 둘. 오케이. 아니, 주름살 나왔잖아. 이거 두 개 괜찮네. 응. 이것도 해야 되고. 응. 골라, 둘 중에. 아, 이거래. 오케이. 예스. 어, 잠깐만. 아! 아니야? 아, 프레임이 달랐어. 순서가. 아. 아 이게 이건데. 아 이런 바꿀 수가 있어 저거? 순서를 이렇게 하면. 아 바보들. 예스. 어? 잘못 가고 있나 지금? 아니지? 반대로 걸었어요? 아니 맞는 것 같아.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게 우회전이구나. 아 우회전이야? 어. 여기 맞나? 여기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냐? 맞는 거 같지? 1.3km. 아, 돌아가서 그래 지금. 팥빙수 여기서 먹을까? 800m. 다 왔네. 다 왔네. 안녕하세요. 오, 근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팥빙수 두 개 시키려고요. 오, 바로 나오는구나. 대박이다. 와.
맛있어? 훨씬 맛있다. 팥이 진짜 맛있네. 이거 붕어빵에 들어가는 팥인데? 맨날 우유빙수만 먹다가 그냥 얼음 먹으니까 어색하다. 국밥처럼 불려가지고. 네. 그거야? 처럼 비벼가지고 만팟 쇼핑하러 왔습니다. 어? 여기 신발 있다. 어? 이런 사람도 됐다. 쪼리 승구의 다이소핏. 오. 벌써 해도 돼? 하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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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오. 밤바다다, 밤바다. 과연 밤바다. 아무것도 안 보이네? 보이나? 밤바다. 뭐 수영한다고? 여기서? 어떻게 해? 발만 담가볼까? 야, 절대 못 들어가. 아, 차가! 와. 바지 살짝 젖었다. 물놀이 끝! 끝! 와, 아, 시원했다. 이제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그 오락실 같은 데 없나? 어, 좋아요. 한 번씩 가야 돼. 밥투도 하고. 네, 저희 이거요. 너무 너무 위에 맞았어. 아, 오케이 오케이. 감 잡았어. 감 잡았어? 못 잡은 것 같은데? 모짜르트? 모짜르트. 용사수가 아래, 웬일이셔? 아래 거 맞춰볼까? 어, 아래 거 맞춰. 내가 보기엔 한 번 맞으면 기적이야. 제주도에서 명수였는데 지금은 그냥 수. 맞았어? 맞은 것 같은데? 아, 여기서 한 발도 못 맞추나요? 한 발 남기고 제주도에 이름까지 남기고 왔는데. 안타깝습니다. 해봐요 해봐요. 아이고 하나도 못 맞추시. 오른쪽 위쪽 맞았어. 맞죠? 어, 어, 맞을 뻔했다. 아, 송이는 나랑 안 맞네. 저거, 저거 하고 싶어요. 저거. 뭐? 아, 재미없어. 아, 한 번. 아. 한 번. 어, 앞에 있어. 보여요, 형? 어. 주로야, 나 멀미해. 아, 형. 나 멀미해. 진짜 느낀다요. 와, 진짜 간다고, 저기? 가나봐. 미쳤네. 우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타. 어. 어, 우리 저녁 안 먹어? 먹어야죠. 저녁 안 먹지?
저도. 들어와 나에게 맥주. 아 이제 하루에 마무리를 하는 것 같다. 모차르트 이제 반 했나? 이제 세 번 했어요. 아직 많이 남았어? 한 12번 정도? 7월에 좀 많이 해요. 7월? 8월에 한 5번, 4번 할 것 같고. 짠. 아유. 술 되게 오랜만에 먹는 거 아니야? 네. 하이볼도 있구나. 간만에 진짜 뭔가 막 맥주도 마시고 밖에 나와서 걷고 막 이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너무 힘들었어. 아 힘들었어요? 이동 시간이. 아 맞아. 일단 바빴어. 일단 걷는 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일단. 너는 흘린 땀이 평소에 운동하는 것보다 많았던 것 같은데. 진짜 트랩을 했다. 마무리 잘하네? 그럼요. 오늘도 참 좋았다. 안녕. 안녕. 굿모닝. 눌렀어요? 눌렀어. 안녕. 이제 밥을 먹고 저희는 돌아갈 준비를 할 겁니다. 와, 밥 진짜 맛있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Let's go. Let's go. 오, 냄새. 안녕하세요. 김혜영이에요. 뭘 먹어야 돼요? 내장전골 먹어봐. 이게 메인이래. 메인이래. 너한테 맡길게. 알았어요. 너 알아서 시켜. 된장전골 두 개 주세요. 된장 두 개요. 아 이런. 떴는데. 아 떴어요? 떴는데 놓쳤어. 아 이런. 아. 이게 수지랍니다. 수지. 맛있다. 이걸 보는 엠피아들은 재밌을까? 약간 그 다큐 보는 느낌 아닐까요? 완전 다 먹음. 와우. 와우. 와 이렇게 트래블러스 첫 번째 여행이. 야 순식간이었다. 진짜. 이제 서울로 돌아가서 합주해야죠. 오늘 합주 날이거든요. 오늘 맥주 축제 합주하고 그리고 오늘 잘 쉬어야겠다. 진짜 짧고 강렬한 하루였다. 야, 겨우 하루였는데. 이제 서울로 떠납니다. 머쓱. 저도 이제 떠납니다. 뭔가 아쉽지만 진짜 포레스트 같았다. 포레스트 같았다. 꿈 같은 하루. 그러니까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가야 돼. 다음 포레스트를 맞을 준비를 해야지. 또 멤버들 돌아왔을 때 또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트래블러스 트래블 마치고 다시 또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음 포레스트를 안내하러 갈 숲의 해설가 승혁 혜승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그러면 이제 이렇게 느려지면서 바바바라 바바바라.